괜찮아. 택시 타면 금방인데 뭐. 아, 알았어. 끊어. 주문 진행으로 가주세요. 오빠. 어? 얼굴 좋아 보인다. 잘 지내? 나야 뭐. 나는. 겨우겨우 살지. 근데 뭐 좋아. 아, 저기 괜찮은 데 있는데 커피 한잔 할래? 아, 나 집에 빨리 가봐야 돼. 아버지 생신이라 내려왔거든. 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아쉽다. 그러게. 소주 한잔 하자. 그래, 그러자. 전화번호 바뀌었더라? 전화할게. 응. 간다. 운전 조심해. 아. 다소 정당이 모두 소폭 감소를 했는데 무당층이 그러니까 확연히 늘어났다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당의 삭발, 단식투쟁, 또 어제 나온 조선수 2급. 눈에 띄는 활동들은 있었지만 이게 공수 야권에 대한 아버지, 이어지지 않는 저 왔어요. 그렇죠. 어. 국민들을 생각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뭐 수쟁을 해서 지지를 하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원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좀 매력적인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적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정책 노선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보면 중고총이나 이런 거 흡수를 하는 거니까 정책도 투쟁을 하더라도 내부 협상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약속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협의 개성과 해주, 인천을 연결해 산업물류 중심의 남북경협특구로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시작도 못했습니다. 발판이 될 개성공단은 1년이 넘도록 재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도 북미회담 결렬에 의해 계속 포함상태입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제안한 통화협지구는 볼륨 소리 좀 낮추세요. 귀에 안 좋다니까. 여권을 얘기해. 아이고. 동아야, 삼촌한테도 인사해야지. 그 우리 동아 엄청 우거졌냐. 언제 이렇게 컸어? 어? 나 좀 있으면 제가 가야겠다. 앉아. 여러분, 다시 하나, 둘.
보세요. 오빠,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연락할게. 아, 왜? 뭐 하는데? 아, 잠깐만. 와, 진짜 너무 튕기는 거 아니냐? 아니, 재유 씨 혼자라 도와줘야 돼. 언제 끝나는데? 여자. 아이, 나가요, 나가. 괜찮아요. 아이, 다 했어요, 다 했어. 아, 시장에서 사온 거 내일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할 게 있다고. 아, 오래간만에 내려오셨으니까 만나고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주버님이 이렇게 자상하셔.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남자가 어디 있대. 다 들었다. 알았어. 왜? 나 몰라보겠다. 아, 딴 사람인 줄 알았잖아. 참,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맘먹으면 난리나. 뭐 먹을래? 사장님, 여기 소주 두 병 먼저 주세요. 뭐 두 병씩이나 시켜. 아, 금방 마셔. 아, 그리고 요즘 소주 순해가지고 취하지도 않아. 아니, 너 완전 술꾼이네. 진짜. 아직 나 좋아하지? 아, 뭐래. 취했네. 아, 뭐야.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한테 고백했잖아. 아,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냐. 너 그게 남자한테 받은 마지막 고백이냐? 뭐래. 나 인기 완전 많거든? 쓸만한 놈이 없어서 그렇지. 야, 너도 진짜 시집 가기 힘들겠다. 에이, 진짜. 50까지 혼자만 나랑 그냥 살래? 은지야. 어? 나 게이야. 어? 남자 좋아한다고. 놀랬지? 아니 뭐. 아니 뭐 놀래기는 뭐 내가 뭐 시골 산다고 뭐 촌사람 취급하냐? 어쩐지 나 같은 미인을 두고 자꾸 그렇게 챙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진짜.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있어? 있었는데 헤어졌어? 왜?
나 HIV래. 그게 뭔데? 아, 에이즈. 이번엔 놀랬지. 술 한잔 하자는데 막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들 너무 많죠. 다 그렇죠 뭐. 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려다가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쪽지 보낸 거거든요. 제가 혼술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 예, 이거 일단. 형님 근데 출장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고향인데 서울에서 부모님 잠깐 내려왔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신다. 아, 동생은 어디 살아? 아, 저는 그 일 때문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아, 힘들겠다. 네. 되게 좀 힘들죠. 감사합니다. 날씨가 금방 추워요, 그죠? 에이, 그러네요. 자. 형님 좀 드세요, 이러다 저 혼자 취하겠다. 술이 진짜 그만. 형, 저 형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저 서울 가서 형한테 연락해도 돼요? 저 아까 씻었는데 형 씻을래요?
컨덤 있어요? 저 미안한데 아 저 형 저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거래처 분이 좀 급하게 보자 그래가지고요. 죄송해요, 저 나가봐야 돼요. 아, 아. 우리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질까요? 예? 놔. 너라고. 가주세요. 그런 걸로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시라고요. 아이씨, 가시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내가 뭐 했는데? 나한테 에이즈 옮기려고 했잖아. 에이즈 환자가 말 안 하고 섹스하면 범죄인 거 알죠? 뭐라고? 형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게이들이 욕먹는 거야. 알아요? 나 에이즈 아니고 HIV. 아이 씨발 그냥 지랄하지 말고 가시라고. 지가 걸레처럼 놀다 걸리니까 나한테 지랄이야 이 더러운 새끼가 진짜. 지금 뭐라고 써? 더러워 그냥. 더러워? 너는 개새끼 얼마나 야. 깨끗한데. 야, 잘 먹으면 그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고 이 새끼야! 잘못했어요. 살려줘요. 형. 감사합니다.
저녁 먹고 와야지. 올라가서 할 게 좀 있어. 하야, 몸 좀 챙겨. 아주머니, 남대기 어디 가세요? 아, 괜찮은데. 아, 여기도 많아요. 가시자마자 꼭 냉장고에 넣고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동아, 이리 인사해야지. 아이, 착해. 안녕히 가세요. 응? 아버지 가요.